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2학년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학이나 영어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업 진도가 무척 빠르거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고급 과목들을 수강한 경우에 학생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고등학교에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중학생 때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들었다면 AP Calculus BC를 12학년이 되기 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BC에 의해서 들을 만한 수학 수업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C보다 높은 수준의 수학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당황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전히 선택의 폭은 넓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스케줄을 짜면 됩니다. 많은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을 각각 4년씩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최고 명문 사립대들은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을 4년간 택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고등학교 4년간 들어야 할 수업을 일찍 끝마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학들은 이런 학생들이 핵심 과목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12학년 학생들은 어떤 옵션을 고려할 수 있을까?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로컬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C를 12학년 전에 끝냈다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BC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수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AP 영문학을 일찌감치 수강을 해서 12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들을 영어 수업이 없을 경우 포에트리처럼 영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을 선택적으로 들으면 몇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고등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대학에 증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교 수업을 넘어서 그 이상의 수준에 있는 칼리지 수업을 두려움 없이 수강한다는 적극성을 보여줍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수준이 높은 수업들은 고등학교 수업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론이 아니라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클래스에 등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지적인 한계를 넓히려는 지원자의 의지를 대학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성적표와 수업 구성을 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택한 수업들의 난이도입니다. 지원자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얼마나 도전적으로 학업에 임해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넘어서 칼리지 수업까지 욕심껏 잘 해낸다면 고등학생으로서 전반적인 학업 능력의 강도를 높여서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혜택은 대학에 진학할 때 칼리지 수업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이것을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학생은 4년제 대학에서 들어야 하는 수업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대학 수업에 노출되는 경험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미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고등학교와는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직 탐험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탐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으로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을 듣는다면 의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또 고등학교가 속한 교육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구는 고등학생이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학비 면제 혜택을 주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스케줄의 문제입니다. 칼리지는 자체 수업 스케줄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 고등학교의 수업 스케줄과 겹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이나 낮 시간에 칼리지 수업이 있다면 고교 수업과 병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는 추세지만 어떤 수업들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클래스에 가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 교통편을 확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칼리지가 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가까이 있다면 그나마 낫지만
멀리 있어서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든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을 듣는 옵션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영어나 수학의 고급 수업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2학년이 되기 전에 AP 통계학을 들었다면 Financial Accounting처럼 통계학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시니어 때 들을 수 있습니다. AP 영문학 수업을 끝냈는데 학교에 Creative Writing 수업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언어 능력을 사용하는 경험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수강할 때 좋은 점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